돼지 종돈 경매장. 경상남도 하동으로 전국의 종돈 농가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경매에 14마리 돼지를 출품한 한우혁 사장. 저희 농장에서 참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계통입니다. 김재선 사장 역시 기대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저희 치우스돈입니다. 혈통과 형질, 크기와 모양까지 최고의 돼지를 뽑는 자리. 사무축산의 한우혁 사장은 두루 품종의 숙회지를. 드림종돈의 김재선 사장은 랜드레이스 종의 숙회지를 출품시켰다. 145만원 땄습니다. 150만원 땄습니다. 전국 최고 돼지의 영예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 과연 누가 최고의 종돈가로 인정받을 것인가. 경기도 양평의 한 돼지 농장. 사무축사는 이곳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다. 모습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이곳 농장의 돼지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무축산의 이 돼지들은 우수한 혈통으로 새끼를 보기 위해 키우는 종돈, 이른바 시돼지들. 오늘 교배를 앞두고 한우혁 사장이 직접 암돼지 고르기에 나섰다. 내 판단은 그래. 아침 조금 있어봐. 밖에는 아주 잘 봤네. 이거 한 템포 좀 늦췄으면 좋겠다. 얘는 시켜야 돼. 아침에 얘 요 상태보다는 조금 빠졌으면 좋겠다. 발정이 오면 후보돈들이든 경산돈들이든 수태지들 받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태지 받을 준비를 하면서 암놈은 부동자세를 취합니다. 그 부동자세를 취하는 돼지가 발정이 온 걸로 판단을 하고. 발정기가 온 암퇴지가 낙찰되면 합방이 이루어진다. 합방 후에도 축사에 갇혀 자라온 돼지들에게 있어 자연 규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쯤 되면 한우혁 사장이 직접 손을 걷고 나설 수밖에 없다. 한 사장은 이번 교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암놈도 우수한 가게고요. 순놈도 산자 능력이 아주 우수한 가게입니다. 새끼도 많이 낳고요. 일단 가장 포유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새끼를 아주 잘 키우고요. 돼지와 몇 차례 씨름하고 나면 어느새 한나절은 훌쩍이다. 아유, 맨날 그래요. 돼지하고 씨름하다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똥도 묻히고 뭐 하루에 한 개씩 뭐 갈아입어도 매번 이렇습니다. 밤이 늦어도 농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한 사장은 최근 들어온 시돼지들의 상태에 대해 늦도록 회의를 한다.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좀 가감이 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종돈은 그냥 고기 돼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르다. 종돈에 대한 매력은 돼지는 비육돈. 비육돈은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돈은 만드는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상 A 곱하기 B가 C가 되는 게 창조라고 본다 그러면 종돈을 키우는 거는 A 곱하기 B가 AB가 되는 조금씩 변화하고 개량해가는 어떤 그런 거겠죠. 경기도 양평, 사무축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드림종돈. 이 농장 역시 시돼지를 주로 키우고 있는 종돈 농가다. 김재선 사장 역시 우수 혈통의 돼지를 만들어내는 종돈의 매력에 푹 빠진 인물.
그는 이곳에서 3,000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돼지 농장의 하루는 눈, 코, 뜰 새가 없다. 요즘 김재선 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며칠 전 태어난 새끼 돼지들. 그런데 새끼들이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아 신경이 많이 쓰인다. 지금 물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동들이 많이 지금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3,000마리도 넘는 돼지들의 상태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있다. 제가 이거 성적표를 보고 암수를 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그 자도는 거의 좋은 능력의 돼지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다 사람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노력, 정성, 관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돈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김재선 사장은 경력에 비해 적지 않은 수산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그 치우스돈 처음 나오고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치우스돈 나왔다는 그 뭐 우리가 팩스를 받거나 뭐 이러면은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종돈을 손 놓는 날까지는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 농장 식구들이 깨기 전 제일 먼저 축사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김 사장이다. 드림 종돈의 아침은 언제나 김 사장의 축사 청소로 시작된다. 새벽 6시는 그가 농장